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 플랫폼은 변화의 산물이라고 또 불리는데요. 편의성을 제공해야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예, IT 기술을 가장 빨리 접목하는 것도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는 검색이란 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이라는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국내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도 기술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IT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생성형 AI인데요. 네. 예, 질문을 입력하면 이에 맞춰 유려한 답변을 제공하는 챗GPT가 등장한 뒤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챗GPT 등장으로 야기된 생성형 AI 경쟁에 대응해서 일찍이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이퍼클로바 X라는 초대규모 AI 모델을 구축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델이 드디어 세상에 나옵니다. 오는 24일에 단 23 컨퍼런스라는 그 행사를 개최하고 네. 하이퍼클로바 X를 정식 공개할 계획인데요. 회사의 향후 미래 경쟁력이 하이퍼클로바 X의 성능에 달려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이퍼클로바 X의 출격은 정말 IT 업계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이버는 이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이루어질 변화들을 좀 알기 위해선 하이퍼클로바 X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 네이버는 이미 다양한 AI 기술을 자사 플랫폼에 도입해 왔습니다. 예,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입력된 검색어에 적합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식의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구동해 왔는데요. 이런 기능은 2021년 5월에 내놓은 하이퍼클로바라는 모델을 통해서 구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이퍼클로바로 보시면 됩니다. 하이퍼클로바 X 역시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달라지는 점은 2년 전 모델보다 성능 측면에서 대폭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 X의 대표적인 특징으론 챗GPT와 비교해서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했다는 점인데요. 이 의미는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학습한 만큼 국내 시장에 적합한 AI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모델입니다. 네. 네이버는 이틀 뒤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가장 먼저 내놓는 서비스는 네이버 식 챗GPT라고 불리는 클로바 X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생성을 하고 창작과 요약과 같은 글쓰기 능력을 갖춘 서비스인데요. 아, 글쓰기 능력이요? 예, 맞습니다. 네. 챗GPT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8월 중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연내에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9월에 검색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 Q를 내놓을 계획이고요. 블로그 등에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툴 스마트 에디터도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구현할 계획입니다. 네, 뭐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네이버의 이 향후 경쟁력은 하이퍼클로바 X의 성능에 달렸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정식 공개하기 전에 기술 스타트업 20곳에 우선적으로 하이퍼클로바를 미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20개의 스타트업은 지난 7월부터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를 미리 사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몇 곳을 좀 만나서 어떤 성능을 지니고 있는지 좀 들어봤는데요. 네. 예, 지금 하이퍼클로바 X를 사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다수는 오픈 AI나 구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대규모 AI 모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 X와 빅테크가 마련하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인 셈이죠. 하이퍼클로바 X의 성능은 빅테크가 마련한 그 모델보다 성능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같이 써봤는데 뭐 괜찮다 맞습니다. 이런 의견이네요. 예, 네. 예. 특히 한국어 문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자성어나 이런 고급 문구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빅테크의 모델보다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는 평가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국내 기업인 점도 강점으로 꼽았는데요. 스타트업이 구상하고 있는 특화 서비스를 마련하려면 AI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과 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는 아무래도 실시간 소통이 어렵겠죠. 그렇지만 네이버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와서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의 X를 통해서 자사 서비스를 고도하는 동시에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AI 생태계를 꾸려갈 방침인데요. 하이퍼클로바 X를 미리 사용해본 20개 기업 중에서도 라이너, 가지랩,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하는 행사인 단 23회 모대에도 오릅니다. 여기에 올라서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만든 자사 데모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뭐 미리 써본 스타트업들은 성능이 빅테크에 밀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네이버는 또 이 하이퍼클로바 X 공개와 함께 이 모바일 앱 개편도 대대적으로 한다고요? 맞습니다. 모바일 앱은 네이버 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채널인데요. 그러니까 이를 달리 말하면 네이버가 강조하고 있는 사업 방향성이 앱 구동 방식이 모두 다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와 공개와 별개로 대대적인 앱 개편도 예고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B 테스트가 뭔가요? 예,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A 버전과 B 버전을 이제 노출시킨 다음에 이용자 패턴 등을 이제 분석하는 테스트를 말하는데요. 그걸 AB 테스트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이를 비교 분석해서 최적화된 앱을 정식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앱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짧은 영상을 추천해주는 클립 탭의 신설이고요. 그리고 홈 탭 하단에 위치한 홈피드가 이제 마련이 된다는 점인데요. 네이버 앱 첫 화면에 배치되는 홈피드는 네이버 내에 쌓여있는 방대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노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끊김없이 콘텐츠가 노출되는 무한대의 콘텐츠가 노출되는 이런 서비스를 네이버가 도입하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네이버 앱에서 조금 찾기 어려웠던 쇼폼 영상도 클립 탭을 통해서 전면 이제 노출하는데요. 단순 검색 플랫폼을 넘어서서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으로 변화하겠다라는 취지가 이번 앱 개편의 핵심입니다. 네, 자 이렇게 AI 서비스에 이어서 앱 개편까지 정말 굉장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자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좀 위기 경험에서 비롯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이버는 명실상부 국내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모바일 인덱스 재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네이버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900만 명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예, 정말 이제 국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셈인데요. 근데 문제는 사용자가 갈수록 이탈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이탈이 돼서 걱정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특히 10대에서는 정보를 검색할 때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를 먼저 찾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앱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11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이버보다 많네요. 예, 네이버보다 한 200명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사용 시간을 보면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데요. 한 명의 유튜브를 한 달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집계를 봤을 때 유튜브는 37시간 정도로 나타났고 네이버는 약 9시간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사용 시간도 유튜브가 네이버보다 많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최대 플랫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우려가 네이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최근 변화가 젊은 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실제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쇼폼과 같은 형태의 콘텐츠를 네이버 앱에 전면 배치하고 그리고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검색을 생성형 AI 통해서 고도화하는 전략이 얼마나 시장에 통용이 될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이탈과 사용 시간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가 네이버의 향후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이런 변화와 변신이 정말 잘 돼야 할 텐데 취재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취재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네. 그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을 만큼 이제 중요한 서비스인 만큼. 아, 그럼요. 정말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맞습니다. 예, 이 성능이 얼마나 구현되고 이를 통해서 네이버 서비스가 얼마나 고도화되는지에 따라서 네이버의 그 주가나 혹은 사업 방향성이 지금 전반적으로 결정될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네이버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분들도 내일 모레가 굉장히 주목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